나리 씨는 유튜브와 아프리카에서 먹방 BJ로 3년간 활동 중에 어느 날부터 애청자였던 박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리 씨는 두려운 나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스토킹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토커 박 씨는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기절시켜서 납치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집 앞 통로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계속 스토커는 집 앞을 맴돌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질적인 스토킹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유튜버 그리고 스토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란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유튜버 나리 씨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주위의 권유로 먹방을 시작했고 오프라인으로도 팬들과 야외에서 캠핑을 하며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리 씨는 애청자 중 한 명인 박 씨가 문자로 얼굴만 내면 되잖아. 너 죽고 나 죽자. 돈만 주면 널 죽일 수 있어. 기절시켜서 납치를 하겠어. 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고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상한 물건을 소포로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리 씨는 어느 날 외출해서 집으로 올라와서 아래층 계단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남자를 보게 되고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재빨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리 씨가 스토커 박 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스토커는 이후 동료 BJ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자신의 SNS 상태에도 나리 씨를 협박하는 문구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나리 씨는 제작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캠핑을 했는데 그때 수상한 차량이 캠핑 장소 옆으로 다가와 주차를 했습니다. 나리 씨는 스토커 박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편하게 야외 방송을 했는데 동료 BJ는 박 씨가 캠핑장에 와 있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나리 씨는 박 씨로부터 캠핑 장소가 광양이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나리 씨에게 소름 돋는 협박성 문자와 집 주변을 맴돌고 위험을 느끼게 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스토킹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나리 씨는 박 씨가 주변에 출몰했던 증거 사진과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모으고 목숨 걸고 박 씨를 쫓아가서 증거를 찾아냈고 스토킹법에 의해서 박 씨의 두 달간의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리 씨는 위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리 씨는 박 씨의 스토킹에 고통을 받다가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그나마 두 달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스토커 박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에도 나리 씨가 먹방을 하고 있는 캠핑장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차 안에서 나리 씨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는 나리 씨를 괴롭힌 박 씨를 찾아갔는데 박 씨는 제작진을 보자마자 집 주소는 어떻게 아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박 씨는 지금까지 BJ 나리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괴롭혔는데 제작진이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은 불쾌한 모습을 보였고 택배가 잘못 가서 찾으러 바람 쐬러 갔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박 씨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박 씨는 경찰에 10일간 구금이 됐습니다. 나리 씨는 아프리카 TV BJ 꿀 윤지였고 유튜브에서는 에이스 윤지로 활동하던 유튜버였지만 현재는 영상이 모두 내려진 상태입니다.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 릴카의 스토커는 늦은 밤 집을 찾아와 배를 누르고 부탁하지도 않은 이상한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심지어 CCTV를 발견했음에도 하트를 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3년 넘게 스토킹을 이어온 스토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해왔던
아프리카 TV 인기 비제이 릴카가 장기 휴방을 선언했습니다. 릴카는 게시판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장문으로 장기 휴방 공지를 쓰게 됐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릴카는 2020년부터 스토킹 피해를 고백했는데 올해 초에도 의문의 남성이 늦은 밤 초인종을 누르고 4시간 동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릴카는 생방송을 한 번 더 할까 해서 공지를 안 쓰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글을 씁니다. 방송을 한 지 2017년 3월부터 2021년까지 거의 5년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운 좋고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생각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게재했습니다. 릴카는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안 만나는데 본능적으로 정말 하루하루 약속을 잡아서 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끔 팬카페에 보면서 울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마웠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달려보자고 11월에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다짐했지만 바로 다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일주일 정도 경찰서 들락달락 하니까 솔직하게 진절머리가 나고 다 놓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경을 고백한 릴카는 장기 휴방을 예고했지만 최근 영상이 올라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즘 도를 넘어선 스토킹과 스토킹 신고 보복 범죄로 뉴스가 자주 보도되는데요. 오늘은 여자 유튜버가 겪은 스토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법이 생겨났습니다. 스토킹 법은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서 10월 21일부터 시행됐고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그 피해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에이스 윤지와 릴카 유튜버는 스토킹을 당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스토커로 신고된 자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면서 재범과 보복을 막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여기 와볼자. 아이고, 내려가.